get me down, throw me to the ground, curse my name, covered up in shame.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제 전기차를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테슬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했던 차. 그런데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리뷰한 사람은 제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있었나? 하나는 일반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 싱글 모터, 하나는 롱레인지 더블 모터. 제가 이 두 개의 차이점하고 제가 아까 잠깐 운전해봤는데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느낌이 다르더라고. 막 운전하는데도 엑셀의 발만 때문에 저절로 멈추고 안에 진짜 너무 심플해요. 그래서 요거는 야 나도 이 젊은 사람인데 요게 너무 어렵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왜 이 차주분은 이 똑같은 차를 두 대나 샀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금 얼마 받았을지. 아 이제 전기차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전기차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롱레인지 모델.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자꾸 헷갈려. 뭐가 다른 거야? 외관만 보면은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얘가 항상 오른손 롱레인지, 왼손 스탠다드 풀. 구별이 좀 돼? 안 돼요. 요 안에 뭐 들어있을까 그러면? 그 안에 엔진. 그렇지, 엔진이어야 되는데 여기 가까이 오면은 요거 키가 있어요. 이거 왼손으로 못 열더라고. 여기 이렇게 따닥 누르면은 이렇게 박스랑 똑같아요. 요 안에 오. 이제 트렁크가 있는 거고. 여기 공간이 이거는 되게 깊지는 않은데 넓네요 이쪽은.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스탠다드 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서 열면 이게 좀 다르네. 어떤 거? 스탠다드 풀은 20년형이라서 폭은 좀 좁아졌는데 대신 좀 깊어진. 롱레인지는 폭은 넓은데 얕털. 그 대신 여기 이제 뭐 걸 수 있는 액세서리를 걸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이 키는 또 별도 구매를 해야 돼요. 23만원씩. 테슬라는 그냥 딜러가 뭐 해주고 이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좀 부지런한 성격이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닫을 때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여기 본넷에 좀 들었고 하면 손 난리 나겠네. 차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엔 또 차주가 빠질 수가 없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두 대 보유하고 있는 34살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네. 일단 카푸어로 나오신 거예요? 뭐예요? 카푸어라고 하기에 제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네. 차도 두 대고요. 자녀도 두 명이 있습니다. 차 두 대, 자녀 둘. 원래 카푸어가 아니면은 내쫓아야 되는데 전기차는 또 처음이어서 카푸어가 아니어도 만나봤어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똑같은 전기차를 왜 두 대나 산 거예요? 저 두 대를 똑같은 걸 제가 산 이유는 한 대를 썼는데 유지비가 든다는 생각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일단 세금 12만원. 세금 12만원? 네, 1년치. 1년에 12만원? 네. 한 달에 만원? 네, 한 달에 만원. 그리고 카푸어들 잘 들어요. 네. 기름값 한 달에 정말 평균 60km 이상 달려도 한 달에 한 10만원 기름값. 전기세? 네, 전기가. 와 대박이다. 잠깐만, 만원에 10만원에 벌써 11만원 그쵸? 네. 그리고 신용카드 다 쓰실 거잖아요. 네. 30만원 쓰면 3만원 환급해줘요. 전기 환급해주고요? 네, 그럼 거의 7만원 드는 거죠. 보험료는요? 얼마씩 나와요? 보험료는 신차 기준 제 와이프가 제일 최소 연령 잡혀있는데 120 정도에다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톨비 50% 할인, 그리고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에 50% 할인. 장점이 장난 아니다. 네, 가장 임팩트 있는 건 이제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 교환할 게 없다. 배터리만 갈면 되는 거다. 자, 이거는 진짜 차값만 내고 나면 뭐 거의 돈 들 게 없네. 네. 차 구경 좀 한번 해보자. 이게 아예 테슬라 전용 휠인 거죠? 네, 깡통 휠이에요. 그냥 네. 일단 사면 이 휠을 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18인치 휠. 그 저 흰색은 뭐예요? 휠을 보호하고 싶어서 휠 보호 가드를 한 거고요. 휠보레라고. 네. 저거는 좀 저렴해요. 하나당 뭐 한 2, 3만 원짜리도 있어서. 네, 보니까 가드를 한 게 와이프분 차네. 맞아요. 휠 좀 그만 긁어라. 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이제 문을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쫙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고요. 저 이거 아까 실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맨 처음에 렌트카인가? 깡통 렌트카 있죠? 예. 근데 테슬라는 다 실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너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와이프는 좋아요. 너무 심플하다고? 네, 심플해서 더 좋아하네. 거기 나무 부분 좀 있고 밑에 대시보드 이런 데 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심플 끝. 아니 컨셉카가 같아요.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모델이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인데 이게 롱레인지랑 어차피 실내가 다 똑같잖아요. 저는 이 핸들이 옛날에 우리 놀이공원에 갔을 때 거의 범퍼카 수준 아닌가. 핸들이 진짜 좀 너무 안 이쁘지? 이 핸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썬팅 직접 다 해야 된다면서요, 본인이? 맞아요. 딜러가 없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다 본인이 직접 다 세워서. 다 직접? 그리고 얘는 깡통 같은 경우 발매트도 없어요. 그래서 발매트도 직접 구매하셔야 돼요. 발매트 직접 사신 거예요? 네. 결국 차를 진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매장에서 물건 사듯이 사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알아서 꾸며라? 네, 맞습니다. 번호판도 알아서? 번호판 위탁하면 비용이 들긴 하는데 그거 좀 절약하고 싶으신 분은 직접 번호판 제작하셔서 가방에 메고 차 인도하는 날 설치하시면
요 화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다른 분들이 리뷰는 많이 했겠지만 저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요 차 누르면은 요쪽에 뭐 라이트, 잠금장치, 디스플레이, 요 오토파일럿 옵션이 900만원이잖아요. 요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이거 띄어서 갖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거 결합돼 있어서. 결합돼 있구나. 요걸로만 네. 다 해야 되는 게 직접 차주가 돼서 끌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처럼 당일로 리뷰를 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납 공간 요쪽에 다 있더라고요. 되게 깊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기 모터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진짜 많아요. 여기 컵홀더 있고, 요쪽에 공간이 또 있어요. 오, 진짜 깊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글라스군요. 이게 개방감이 장난 아니네. 근데 이거 따로 열리진 않죠? 네, 이렇게 썬루프처럼 열리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냥 통으로 된 유리천장이에요. 아, 이쪽이 다 통이구나. 뒷자리에 앉아도 개방감이 좀 있겠어요. 여기 다시방은 없나요? 아, 그것도 터치로 열어야 돼요. 아, 진짜요? 여기 보시면 거기에 글러브 박스 열기 하단에, 제일 하단에. 아, 이거요? 네. 아,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리고 닫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닫으신 다음에 또 여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요? 우측 버튼 누르시면 음성으로 글러브 박스 열어줘라고 말씀하세요. 글러브 박스 열어줘. 아, 이렇게? 네. 그냥 맨손 수동으로 되기는 좀 어렵네요.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여기 발 자리에 공간이 너무 넓어. 그래서 우리 거 5시리즈보다 더 넓은 느낌이 나요. 발 공간 때문에. 차 이거 봐라. 이런 게 별로라는 거예요. 이거. 가끔 이렇게 너무 또 허접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너무 최첨단 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최첨단과 70년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얘는 후륜밖에 없죠? 예, 얘는 후륜만 돼요. 이게 스탠다드 플러스는 후륜만 있고, 자, 롱레인지는 이제 사륜이고요. 자, 개방감을 봤을 때 여기 머리가 좀 좁아요. 여기가 쿠페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살짝 해치백 쿠페형 느낌이어서요. 이쪽은 좀 답답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특징적이에요. 여기 유리 하나로 이어진 거 봐봐요. 여기 원래 뭐 있어야 되잖아, 필러. 여기 깨지면 난리 나겠네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좀 우주선 비행기 타는 느낌이 나네. 이런 게 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에요. 뒷모습도 진짜 심플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기구가 없다는 거. 전기차기 때문에. 자,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 자동 아니고 수동으로. 이것도. 아, 수동이에요? 네, 수동으로. 아, 그렇군. 아, 이렇게? 네. 와, 진짜로 딱 여니까 진짜 그냥 물고기가 입 쫙 벌리듯이.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편하게는 못 싣겠다.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입을 와 하고 있네, 그냥.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었는데 입이 요만해. 원래 전기차가 차박하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걸로 차박은 좀 힘들겠네. 아, 뒷시트가 다 폴딩이 돼요. 원래 차박에 진짜는 이런 데 앉아서 뭐 놀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건 안 끝이네. 끝이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그냥 잠만 잘 거면 자라. 네. 그죠? 아, 이게 완전 폴딩이 되는 거구나. 네. 이 정도로는 접혀요. 이게 근데 풀로 접히진 않아서. 근데 이 차로 차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공간이 너무 낮아요. 이제 요거를 타고 뭐 스키를 타러 가거나 보드를 타거나 골프백을 이렇게 일자로 편하게 실을 수도 있고요. 골프백 4개 싣고 사람 2명 타기. 이건 가능하겠습니다. 요거 살 때는 보조금 얼마 받으셨어요? 스탠다드 얘도 플러스? 조금, 네, 스탠다드 플러스는 롱레인지보다는 좀 줄어서 네. 한 1200 정도 받았어요. 1200도 많이 받은 거 아닌가? 롱레인지 비하면은 워낙 네. 작다 보니까 네, 좀 아쉬움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이제 높은 버전으로 가야죠. 자, 이번에는 1000만 원 더 비싼 롱레인지. 이것도 깡통이죠? 옵션 안 넣고. 네, 깡통이에요. 똑같이. 자, 그리고 제가 롱레인지를 탔는데 이거 뭐 실내 볼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까 스탠다드 플러스라. 그래서 내가 어떤 버전의 차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다른 점 하나는 여기 화면 보시면은 아까 스탠다드 플러스는 이제 요 화면만 나와요. 오, 이렇게 해서 화면이, 우와, 이렇게 해서 공기가 변하네.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뒷좌석 열선이 또 다 있어요. 시트에. 그래서 열선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의자별로 열선을 딱딱딱 가운데까지. 그리고 리프레쉬 모델은 핸들 열선이 들어간대요. 지금 이 두 모델 다에 핸들 열선이 없는데 그때는 요 핸들도 이런 식으로 요 컴퓨터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되네요. 광꼈지. 야, 밖에 나가서까지 왜 이래? 아, 지금 어디서 들리나 봐. 어머. 여러분, 제가 낀 건 아니고, 근데 냄새 난다. 이거 애기들 엄청 좋아하겠다. 아, 요런 기능이 있어. 키보드가 바로바로 잘 눌리진 않네요. 아, 버퍼링이 여러분 굉장히 심해요. 여기 있다. 자, 이제는 좀 많이 올라왔어. 옛날에는 나 이름 쳐도 절대 안 나왔었거든. 아, 이렇게. 여러분, 최근에 올린 게 벌써 10만회를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로그인 안, 저 구독 누르셨죠? 로그인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제 핸드폰에 구독돼 있어요. 아, 그렇죠. 확인하진 않을게요. 네. 아, 그리고 스탠다드 플러스랑 다른 점. 드디어 이게 듀얼 모터. 그렇죠? 네. 야, 마우라 없으니까 이거라도 알려줘야지. 얘는 모터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가 제로백 4초 때 나온다면서요. 왜 이렇게 빨라요? 4초 때. 그리고 아까 스탠다드 플러스가 5초 때. 예. 이 차 성능은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듀얼 모터라는 게 써 있는 거 요거 빼고는 아까 스탠다드 플러스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퍼포먼스급 가면 이게 빨간 줄 달려서 나오고. 아,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유구를 봐야죠. 항상 왼쪽 뒤에 쭉 누르시면 돼요. 한 번.
깊게. 아, 저는 그 알리바바 램프 같이 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인. 이쪽이 이제 주유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 힘으로 그냥 누르셔도 돼요. 네. 이렇게요? 네. 아, 망가질까봐. 근데 왜 완전 깡통으로 산 거예요? 옵션 하나도 안 넣고? 화이트 시트가 때탈까봐. 그렇죠. 아이를 네. 키우니까 때탈까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이트 컬러를 원래 차 중에 제일 좋아해요, 항상. 아, 저는 겉에, 개인적으로. 이게 근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인데. 다행이네. 네, 다행이에요. 운이 좋았네. 네. 왜냐면 벤츠 같은 거는 화이트 하려면 또 추가금 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 이 차는 굳이 뭐 깡통으로 사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또 이제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대 중에 뭘 타볼까 하다 역시나 또 더블 모터를 타봐야죠. 롱레인지를 타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너무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 게요, 엑셀을 밟았다 떼면은 이게 회생제동 되면서 차가 너무 멈춰요. 제가 이걸 아직 감각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힝힝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이게 좀 매력적이네. 듣기 싫은 게 아니고 이 차 장점이 너무 차가 스트레스가 없이 나가. 맞아. 좀 빌빌댐도 없어. 그 조수석에서도 어때? 시야적인 것도 되게 눈이 편안하지? 어? 눈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안해. 장점이라, 단점이라면 너무, 너무 휑한데, 장점은 눈이 편안해. 아무것도 없어서.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요렇게 한 번만 타서는 솔직히 느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독자님의 이제 그게 필요한데, 카푸어가 아니니까 돈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네. 전기차, 진짜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 아니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여러 말들이 많아요. 충전소도 점점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요 전기차를 이제 두 대나 샀잖아요. 네. 그럼 진짜 좋아서 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첫 번째는 유지비. 유지비. 네, 저 혹시 카푸어 꿈꾸신다면 저는 테슬라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장거리 운행할 때 사실 전기 배터리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FSD 완전 자율주행 없어도 그냥 일반 오토파일럿으로도 충분히 고속도로에서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피로감이 없어요. 그 장거리 운전.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이 네, 없다. 막힐 때도 써도 좋아요. 알아서 출발하고 알아서 네, 멈추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좋고. 단점은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보다 승차감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일 단점은 집에 네. 혹시 충전소가 없으면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아직은 초창기인데 신축 아파트에는 이제 다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저희 아파트에는 이게 없는 것 같거든요, 충전기가. 네. 그러면은 솔직히 사기 좀 그렇잖아요. 주민회의를 해서 거기서 동의를 받으면 네. 그 한전이나 이런 데서 충전을 지원해줘요, 충전기 설치를. 제가 오늘 전기차를 타본 느낌은 진짜 그냥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네. 네,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충전기도 좀 많아지고 한번 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면은 뭐 전국에 퍼지면 망이, 그쵸? 네. 그럼 이제 다 전기차 타겠어요. 전기차 인프라 자꾸 늘린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지원이랑 이런 것도 점점 조금 줄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자는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전기차가 있으면은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카푸어가 아니어도 다 나오셔도 됩니다. 또 즐거운 차 이런 게 좀 많이 협찬 좀 해주시고 오늘 자체 전기차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카푸어로 돌아오십시오. 아, 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네. 한 번만 있어요. 네. 군대 안 가셨나? 아니요.